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클립 그래픽 기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편집 작업은 메인 미디어의 영상을 컷 편집한 후 그 위에 다양한 종류의 효과와 스티커, 텍스트 레이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제작 목적에 적합한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험이 어느 정도는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거나 취미로 영상 만들기를 하시는 분들은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클립 그래픽 기능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목적에 적합한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립 그래픽은 메인 미디어의 비디오 클립 또는 이미지 사진에 직접 적용되는 패키지 형태로서 이용자가 수정이나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립 그래픽을 영상에 적용해도 레이어 형태와 같이 타임라인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클립 그래픽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메인 미디어 클립의 시작부 하단에 표시되는 FX마크로 알 수 있습니다. 메인 미디어의 클립마다 한 개의 클립 그래픽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클립 그래픽 기능을 메인 미디어에 적용하시면 손쉽고 간단하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동영상의 인상적인 텍스트 효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촬영 일자 및 장소, 참석자 이름과 모임 목적 등을 영상에 기록해 놓으면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입니다. 키네마스터 액세스 스토어에서 무료 또는 유료 프리미엄으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클립 그래픽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 목적과 영상 분위기에 적합한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영상 제작이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키넷마스터는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키넷마스터 시작하기 두 번째 강좌에서 소개하였듯이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는 유지 보수 및 성능 향상이 용이합니다. 언제든지 새롭고 재미있는 요소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넷마스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레이어의 요소와 클립 그래픽이 자주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립 그래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인 미디어의 클립을 선택한 후 속성창에서 클립 그래픽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립 그래픽 창에서 영상 편집 목적과 분위기에 적합한 그래픽 기능을 클릭하시면 그래픽 효과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영상 편집 창에서 볼수 있습니다. 에셋 스토어를 방문하여 새롭게 추가된 클립 그래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 그리고 남기고 싶은 내용은 텍스트 공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클립 그래픽을 적용하면 메인 미디어 영상 클립의 시작부 하단에 클립 그래픽을 적용했다는 FX 마크가 표시됩니다. 키네마스터는 여러 종류의 클립 그래픽을 분류하여 에셋 스토어를 통해 무료와 유료 프리미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립 그래픽 종류에 따라서는 사진에 적합한 종류와 동영상에 적합한 종류가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는 목적과 분위기에 적합한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35가지 종류의 클립 그래픽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넷마스터 시작하기 화면에서 프로젝트 바퀴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트에 있는 텀프를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바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프로젝트 바퀴 끝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넷마스터 시작하기 화면에 다운로드된 프로젝트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속성들을 S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모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창을 통해 프로젝트 바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만들어졌는지 살펴봅니다. 타임라인 창의 메인 미디어를 살펴보면 사진 23장과 장면 전환 효과 5방 그리고 클립 그래픽 4번을 적용하여 멋진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진마다 펜과 줌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정적인 사진에 키넷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면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추가하면 시청자에게 재미와 함께 몰입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상 편집 작업의 묘미입니다. 사진을 교체한 후 영상 분위기에 적합한 배경음악을 선택하면 나도 멋진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프로젝트 바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바퀴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재편집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클립 그래픽은 패키지 형태로서 영상 목적과 분위기에 적합한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여 메인 미디어에 적용하면 패키지 형태의 효과가 자동적으로 영상에 적용됩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거나 취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키넷마스터의 애체 스토어를 방문하여 클립 그래픽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